몸은 더 힘들어지고 정신 상태도 지금 내가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맞죠? 제자 아닙니다. 다른 방 타 방송에서 찍었는데 그쪽에 있으면 답을 못 찾았습니다. 그래도 솔루션하고 하지 않았어요?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자인지 일반인인지 그거 확인하러 갔는데 그거 하고 와서 더 힘들어요. 그렇겠죠. 어떤 판단을 전혀 짓지 못했겠죠.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제자는 아니에요. 제자 할 수 있는 사주 아닙니다. 단지 이렇게 잘 알고 가고 최씨 가정의 어떤 모형을 잘 알고 가면 되는 겁니다. 근데 그런 신명을 다 꺾어버리고 그냥 온유 뭐 우리처럼 불림신을 찾으려고 좀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본인은. 근데 막상 하려니 겁나고 그리고 본인 몸주에 있던 뭐 이제 신도 있고 귀신도 있고 조상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판단을 못 하다 보니까 씨가 한다 안 한다 소리도 했을 것이고 그 중에 하나는 맞잖아요. 뭐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느끼고 내가 뭐 공수라는 거를 내린다고 착각을 하는 거겠죠 본인이. 내가 볼 때는 그러면서 다 내리고 나니까 뭐 신이 원하는 건 아니었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힘든 거지. 신이 뭐 제일 처음 원초적인 거 원했던 어떤 목적이 아니게끔 본인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니까 신은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. 그 부분을 찾으려고는 하지 않았단 말이야. 그냥 언니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 그게 너무나 궁금한 것뿐이야. 왜 그렇게 어떤 방송을 통해서 솔루션까지 다 했는데도 아닌 것 같고 몸은 더 힘들어지고 정신 상태도 지금 내가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맞죠? 제자 아닙니다. 제가 20군데 다 한정 뭐신다다 신이라 하죠. 그러면은 지금 안 힘들어야 되지요. 근데 이게 한 3년 전부터 잠을 그러니까 머리에 뭐가 이렇게 맞습니다. 지금 여기가 뜬 것 같이 아플 겁니다. 이렇게 딱 뜬 것 같다고. 아프고 여기 뭐가 이렇게 개미처럼 지리지리하다 이 말이다. 신이 올 때도 그렇지만 뭐 맞습니다. 신이 오면 그래 지리지리하게 옵니다. 조상도 오면 그래 지리지리하게 느껴줍니다. 근데 그 신이 뭘 하자고 오는 건지를 알아야 된다고. 그러니까 모르니까. 근데 무장을 하라고 온 건지 업을 하자고 온 건지 그냥 명만 지키자고 온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.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면 제가 이게 안 하려고 하면은 본인이 아픈 게 아니라 그분이 하고자 하는 뜻대로 안 가니까 아픈 겁니다. 본인한테 온 신은 부처도 아니고 산신도 아니고 용신도 아니다. 다만 그런 공을 닦았던 가정의 시집을 갖고 그 가정에서 태어났고 본인이 그런 가정에서 공들이 있던 가정에서 태어나고 공들이 있던 가정으로 시집을 갔다. 그래서 이렇게 공을 좀 많이 닦고 가면 업이든 명이든 지키고 갈 수 있다고 한 문제인데 어느 시기점에 보니까 이사를 했는지 뭘 했는지 집을 고쳤는지 어떻게 탈이 난 것 같다. 동티가 내가 볼 때는 알고 있는 게 있나요? 아니 새 집 사가지고 언제 갔나요? 한 7년 전. 그 집에 그래 들어가고 나서 원래 원초적인 기본적인 어떤 영적인 기운도 있었는데다가 내가 보니까 집을 이사 가면서 어떤 기문방이라고 해요. 그게 본인이 가면 안 되는 방향으로 이 식구들이 간 것 같아.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야. 이 살과 이 부정을 안 걷고 계속 무언가를 두드린 거야 본인은 몸에다가. 그렇다 보니까 어떤 요번에 일을 하고 나서부터 더 아프다 느껴지는 거고 더 잠을 못 잔다고 느껴지는 거고 더 해결이 안 되었다고 느껴지는 거야. 뭔 말인가 알아듣겠죠. 신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일단 먼저 뺏기지 않은 때가 있었는데 그 위에다 자꾸 뭘 입히니까 본인이 더 힘든 거야. 제자 안 한다 들어서 눈이 탁 열리게 하면 신에서 탁 열리게 하면 다 보입니다. 그걸 닫아주면 되는 겁니다. 그 문제는 쉽습니다. 제가 사실은 10년 전에 받았던 신명이 있었어요? 예. 그러니까 그 내가 그러잖아.
내가 그래서 아까 조상이 신을 하고 싶어서 온 조상이 있다고. 응?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보여준다고 어머니한테. 그 끝에 그런 것도 벌도 안 벗긴 상태에서 그 신이 진짜 신이었든 아니었든 아무튼 입으로 신이라는 명패를 걸어놓고 신당을 모셔놓고 없앴단 말이지.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벌은 어디 갔냐고. 그 벌은 뺏기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인은 신인지 아닌지 판단을 놓고 끊임없이 무슨 솔루션이니 뭐니 하다 보니까 당신 신에서 가만히 있겠냐고. 최씨 집 신은 가만히 있겠나. 그래서 신은 계속 그걸 안 나사준다. 왜? 그분이 정년 당신이 원하고자 하는 걸 이 내 손부는 이 메시지를 못 받고 있거든. 그래서 그런 거다. 그래서 이 맥을 원초적인 걸 못 잡아주니까 부인 목도 한 번씩 잡고 이렇게 목을 잡는다고 머리도 앞머리지만 그래서 입을 되게 타게 할 것이고 속도 미시끄럽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몰라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. 또 궁금한 거 있나? 엄마 제자 아니다. 제자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물어보러 왔잖아. 예, 예. 아니면 제야 좋죠. 나랑 할 것 같습니다. 근데 벌이 너무 많이 끼니까 이 벌을 잘 벗기고 엄마 이 가정을 지키는 신이 있을 거 아니야. 그분을 잘 찾으면 괜찮아요. 이렇게 신당 모시고 막 안 해도 돼요. 집에 다 뭐 신주 단지라도 하나 모셔놓고 공 들이고 닦아서 이렇게 물 한 그릇 떠고 빌면 다 끝나는 문제예요. 엄마 안 아파. 저는 뭐 세조 단지 이런 것만 생각해도 치가 떨리는 사람이라. 그러면 계속 아프세요. 신도 싫다. 사실 그러면 간단하게 일반인처럼 살아라 해도 싫다. 당신 사주팔자 좋으면 이렇게 살겠나? 그죠? 그럼 내 사주팔자 왜,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하는가? 그 이유만 알고 가도 엄마, 엄마가 신이라면 치가 떨린다는 마음 자체도 없어집니다. 아, 내 사주팔자가 이래서 이랬구나.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. 그렇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신이에요. 그 악한 마음도. 본인이 그 신이라 하면 징글징글하다는 그 마음도 눕혀주는 것도 신명이라고. 그럼 본인한테 눈에 보여주고 들려주고 아프게 하고 하면 본인이 해결해라고 본인한테 그런 거 아니겠나. 그지 엄마? 제자는 아니고 업을 하든가 사업이나 직업이나 돈을 버는 이렇게 업을 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. 그런데 그냥 보다는 이 최씨 가정에는 너무 이렇게 명을 주는 기운들이 너무 이렇게 확 올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 공을 좀 많이 들이고 살면은 엄마가 괜찮다라는 거야. 그렇다고 해서 무당하는 거 아니잖아. 얼마나 좋아. 집안에 물 한 그릇 떠는 게 그만큼 힘들어.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. 제자 굳이 안 해도 됩니다. 근데 이 벌이 안 벗기고는 제자 아니라서 안 하는데 왜 아픈데 이게 아니라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. 벌은 벗기지 않은 상태로 있잖아, 본인이. 이 벌은 어느 정도는 벗기고 이 최씨 가정을 지키는 신은 찾아야 되는 거예요. 그러고 나면 괜찮아.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신을 받았다가 없앴던 그런 제자입니다. 그런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벌을 벗기기도 이전에 뭔가 신인지 아닌지 어느 타방송국에 가서 어떻게 이렇게 실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거기 안에서 신이다 아니다 판단도 내어보기도 하면서 어떤 혈이 열리면서 다른 허주가 더 많이 붙어온 격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신에서 좀 벌을 많이 내린 격이에요. 그래서 그 전보다 타방송국에서 이 일을 해결해보는 그 전보다 더 많이 지금 아프게 된 상황이거든요.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 벌 신에서 너무 화가 나신 이 기운을 먼저 알고 가고 해결을 해야지만 엄마가 안 아픈 이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. 제가 한 20군데 정도 점사를 보러 다녔는데 다 이렇게 신을 받으라고 하던데 이 선생님만 지금 보니까 신을 안 받아도 된다 해서 좀 한편으로 좀 깜짝 놀랐어요. 뭐 제가 몰랐던 부분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속은 시원합니다.